네, 새로운 미래가 시작된다. 6차 마이너 MC 게임 스타리그 본선 진출전 마이너 리거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 자, 반쯤은 박종수 선수, 6주에 박종수 선수가 통과를 했는데 피터 선수가 이제 마지막 통과까지 허용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역시 그 독특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예, 독특하긴 합니다만은 기본기적인 측면에서 역시 그 박종수 선수가 좀 앞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유닛을 정리해서 딱 이제 어느 정도의 잘 싸울 수 있을 만한 구도를 잡고 싸우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예, 그런 면을 좀그 피터 선수가 이번에는 아무래도 그런 면이 경기 중에 나타나는 것은 많이 적잖이 당황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피터 선수 이번에는 조금 더 침착하게 예, 자신의 플레이를 선보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건물 배치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전 그 앞마당 쪽에 리버와 파일론 그 배터리가 배치되어 있던 지역이 자신이 싸우기 너무나도 불리한 그런 지역이었었고요. 예. 로보틱스 퍼실리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본진 미네랄 밑에다 이렇게 짓다 보니까 기어가기엔 너무나도 먼 그 위치였습니다. 예. 네. 자, 뭐 예선전을 통과해서 올라온 두 선수입니다만 오늘 이기지 못하면 이제 또다시 7차 시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자, 두 선수의 두 번째 전장입니다. 인투 더 다크니스 만나보시죠. 예, 현재 분위기는 박종수 선수가 훨씬 더 좋죠. 게다가 이 맵에서는 오용종 선수를 한번 잡은 적이 있는 박종수 선수이기 때문에요. 네, 피터 선수가 과연 첫 번째 경기처럼 그 실업이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정도의 폭발은 한 10번쯤이면 한두 번 터질까 말까 그 말 안 듣는 리버가 자주 안 보여주는 그런 대박 스케럽이었어요. 네. 네, 과연 이번에도 그런 모습이 나올지는 궁금해지는데 네, 역시나 이번에도 재밌는 경기가 네, 될 거라는 생각은 네, 분명히 드네요. 확실하게. 네. 자, 이 보는 시청자 여러분이나 저희들은 참 즐겁습니다만 이 두 선수의 지금 심정은 사뭇 그 진지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경기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은 바로 약 한 4개월간을 또다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지 못한 그런 과정에 놓이기 때문에 도대체 중요한 한판 승부가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2라운드 시작합니다. 본선 진출 전 6초의 경기 피터 선수 현재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자 2선승제 현재 1패 먼저 선승을 거둔 서울의 박종수 선수 2라운드 결과 과연 박종수 선수가 6차 시즌에 또 한 명의 프로토스로서 김한중 선수와 강민 선수에 이어서 합류하게 될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박종수 선수의 신세가 지금 경기를 시작합니다. 중심이다 인투 더 다크니스 박종수 선수 그리고 피터 선수는 8시입니다. 피터 8시 박종수 선수 2시 박종수 선수가 신세입니다. 네. 첫 번째 경기가 끝나고 피터 선수가 채팅창에서 아 이걸 어떻게 될 수가 있지 라고 예, 눈물을 짓는 예, 그런 이모티콘을 선보이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봤는데 자신이 보기에도 일단 한 번만 지키면 되는데 유닛이 너무 허무하게 죽었다 이겁니다. 스케럽이 네. 네. 정말 잘 풀어졌고 서브가 저는 10마리 이상 잡힌 것 같아요. 예, 네, 뭐 좋았죠. 조건은 네. 참 좋았었는데 박종 선생의 한 타씩 튀어나오는 병력을 막지 못했다라는 거 그런 점에 충분히 자신 입장에서는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또 유닛도 있었고 이랬는데 너무 잘못 싸웠다라는 자책을 하는 거겠죠. 진짜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막 뽑는 스킬업마다 펑펑펑 이렇게 잘 터지는 그런 모습은요. 정말 그런 날은 진짜 우울하다가도 상당히 기뻐지게 네, 만들어주는 네, 그런 대박 스킬업이죠. 전해지는 스킬업. 먼 거리를 날아가서도 수업을 잡아줄 테라 말에 결국 1라운드 경기를 패배를 한 피터 이곳이 2라운드입니다. 박종수 선수가 먼저 정찰을 보내서 지금 센터 지역을 했고요. 네. 내려오십니다. 현재 플레이하면서 앞마당 안전하게 먹고 그 다음에 미네랄 확장기지까지 가져간 상태에서 싸우는 그런 구도가 기본적으로 나올 것 같네요. 뭐 서로 간에 전진 게이트라든가 이런 전략적인 플레이 전략적인 전진 건물 플레이 이런 것들은 안 하고 있어요. 네, 구석까지 정찰해 보죠. 피터 선수가 워낙 독특한 선수이다 보니까 어떤 플레이를 할지를
종잡을 수가 없고 예. 확장 타이밍도 정말 독특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마당 확장 기능을 메로파일러죠. 예, 메로파일러이죠. 박종수 선수와 비터 선수의 미네랄필드 근처에 메로파일러를 건사합니다. 예. 경기 때는 분명히 메로파일러에 대한 재미를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예, 러스거리 멀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플레이해서 상대방 자원 못하게 만들어놓고 그동안에 자신의 자원 계속 릴리징차를 제대로 만들어놓고 앞마당 가져가버리면 그만이죠. 예. 초기 때문에 예. 분명히 저 매너파일러에 대한 그 대비를 확실하게 해줬었거든요. 네. 지금 만약에 두 번째 파일런을 지을 만한 자원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면은 저 파일런을 지을 위치에 프로그를 다 시켜놨어야 돼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 파일런 매너파일런이 중계나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피터 선수의 프로브도 왔는데 면허파일은 여기 파일 하나 소환되어 있고요. 네, 스코어를 올리고 있는 박종수 선수. 예. 그래도 다행이죠. 예, 러시 거리가 멀어서 질런 난이까지는 생각해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원래 저 면허파일은 예. 당하고 있을 때 그 입구 쪽으로 질러 들어와서 여기다가 돌면서 소환하나요? 예. 예. 본체 치고 내려 질러 나왔으니까 같이. 자, 신경이 쓰이죠? 이런 플레이에서 쉽사리 흔들릴 수 있을 만한 타입을 가졌다고 박종수 선수가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아까 좀 그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굉장히 당황해서 유닛 여기저기 막 흘리고 다니고 정리 제대로 못하고 네, 이런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전제 플레이에 박종수 선수도 지금 집중을 하는 거예요. 네. 하지만 전혀 견제를 하지 않고 있는 이퍼 선수. 어느 한 가지를 붙잡고 진짜 집중적으로 컨트롤을 잘하는데 다방면에서의 막 그 관리는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성장이나 꼼꼼함이 좀 떨어지죠. 전제 플레이 막으면서 자기 견제하고 또 유닛 테크 올리고 확장하고 이런 전체적인 매니지먼트를 하는 것은 역시 손이 좀 빨라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 7시 방향에서 그 질럿과 드라군이 함께 움직이는데 질럿이 앞장서면 드라군들이 보복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도요. 예. 질럿은 저 풍부 잡는데 지금 필요가 없죠. 드라곤만 가서 이렇게 공격을 해도 되고 이런 건 낫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 먹거리입니다. 자, 일단 박종수 선수의 프로그램 잡힌 상태 코어에서 사거리 밑에 있습니다. 지금 홈게이트 기본적으로 가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아무리 러시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앞마당이 넓다 보니까 네. 기본적으로 드라곤 생산을 해주면서 앞마당 눈치 보면서 페이스메이드 많은 조에도 아무래도 프로토션이고 기본 물량 사업이 일단은 기본적인 그 사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페이스메이드 숫자를 맞춰주고 확장 타이밍 조절하면 되겠죠. 네. 문제는 로보틱스를 올리고서 멀티를 하느냐 혹은 올리지 않고 드라곤 한 기라도 덜 생산을 하면서 빠른 멀티를 가져가느냐가 중요하겠는데요. 네. 뭐 그것은 선수의 성향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확장을 빨리 가져가서 유닛 꾸준하게 생산해서 확장을 빠르게 안정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와, 네. 박종수 선수가 예. 피터 선수에 대한 그 연구를 이렇게 한 것 같네요. 다크 템플러는 뜨지 않는다. 첫 경기도 그렇고 지금 두 번째 경기도 그렇고요. 뭐 전혀 다크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없거든요. 네. 먼저 확장합니다. 박종수 선수. 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상대가 다크가 아닐 경우 확실히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크 템플러에 대한 대비책을 전혀 세워놓지 않고 있는 박종수 선수. 네. 상대 유닛이 올라오는 걸 보고 또 본진에서 예, 유닛들 그 유닛 숫자 조절해서 생산해주고요. 자,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박종수 선수 병력도 선지를 합니다. 먼저 막자 박종수. 그냥 그 이동하는 병력을 잡아먹기 위해서 잠깐 내려왔었는데 네. 예, 피터 선수는 뭔가 위협을 느꼈는지는 몰라도 뒤쪽으로 지금 병력을 뺀 상태고요. 됐죠? 태클은 일단 로보틱스를 피터 선수가 빨리 올렸기 때문에 태클은 빠르죠. 예. 예,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상대방에게 견제를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박종수 선수는 피터 선수의 리버를 머릿속으로 지우지 않고 있겠죠?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 비록 경기는 이겼습니다만은 그 리버에 고생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아, 지금은, 네, 리버가 아니고, 예. 예, 꾸준하게 물량 대결을 한번 펼쳐보자 라는 그 피터 선수의 생각이네요. 예. 아까 박종수 선수의 선방 치고 나오는 물량에 패배했던 것이 못내 한이 외쳤나 봅니다. 예. 네, 그렇겠네요. 예. 뭐, 그렇다면, 리버
드랍을 하지 않고 그냥 공격적으로 드라군과 함께 다니면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장전을 할 수 있는 맵 아니겠습니까? 하이템플로까지도 지금 미리 생각할 수 있어요. 앞마당 깰 수도 있고요. 네. 네. 자, 먼저 옵토버가 날아가기 시작하는 피터 선수, 박종수 선수 게이트웨이 수고합니다. 게이트웨이 공사하는 거죠. 이제 물량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옵저버 나올 때가 됐고 상대방 병력 체크,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체크 할 수 있으니까 그 게이트웨이 숫자 맞춰가면서 멀티한 타이밍 더 일찍 선택을 하는 예, 이런 플레이를 지금 박종수 선수가 할 것 같고, 역시 박종수 선수가 그런 플레이를 한다면은 피터 선수가 뭐 하이 템플러라든가 혹은 템플러 계열 그리고 질럿의 빠른 그 스피드업이라든가 리버를 사용할 체제가 아니라면 같이 멀티 숫자를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게이트웨이가 하나도 많은데요, 박종훈 선수. 예. 많기도 하고 추가 게이트웨이를 자신의 그 앞마당 지역에다 짓다 보니까 예, 추가 유닛이 또 빠를 수밖에 없거든요, 첫 경기처럼. 예. 네. 보다 공격적인 위치에서 유닛을 활용할 수 있겠죠. 아, 이걸 안 쓰지 않습니다. 예, 로봇이 서포트웨이가 보입니다. 예. 서틀과 함께 이미 옵서버가 이제 나와서 내려오고 있는데, 박종훈 선수는 어떻게 이 맵에서 견제만 하다 보면은 좋은 위치 빼앗겨서 센터 지역까지 나가기도 상당히 힘든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요.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일단 피터 선수가 박종수 선수보다 좋은 것은 저렇게 셔틀 리버 견제입니다. 이거는 피터 선수의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굳이 버리지 않겠다는 피터 선수의 생각이죠. 이 상태에서 피터 선수가 리버로 어쨌든 효과를 많이 보게 되면은 박종 선수 입장에서도 유닛 쉽사리 생산하지 못할 테고, 네,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깊숙이 들어와서 로봇틱 서포트메이까지 보지요. 자, 그래서 드래곤들이 뒤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미네랄 필드 본진 쪽으로. 예, 3명이 정도 매치해야 되겠죠. 예. 상대방이 리버를 가지고 견제를 할 것이 확실하다면은 본진 안에다가 말씀해 주신 대로 드래곤 그 한 3-4개 정도 배치해 놓고 물량 꾸준하게 생산해서 확장을 한 타이밍 더 빨리 생산,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방어 형태로 진행하면서. 그렇습니다. 또 리버 드랍을 막을 때 그 셔틀이 딱 들어왔을 때 드라군들을 제대로 봐야 되거든요. 셔틀 보자마자 셔틀 강제 공격해 주고 그 안에서 리버가 떨어지는지 혹은 딜러스 떨어지는지를 정확하게 본 다음에 그 리버를 때려주고 스피드 잡아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하죠. 자, 템플러까지 올라가는 거 다 보고 있죠, 지금 박종수 선수의 옵토버가. 이중 견제였고 사실 상대방에게 리버에 대한 대비를 하게 해놓은 다음에 템플러 계열의 어떤 유닛을 또 활용하기 위한 이런 견제에 치중한 그 방법이었던 것 같은데 들켰어요, 일단은. 다 들켰습니다. 지금 옵토버를 이제 바라보죠. 이러면은 경기 풀어가기 쉽죠. 막으면 됩니다. 막으면 상대방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렇게 견제 플레이에 치중하다 보면은 지상 물량에 아무래도 피터 선수보다는 박종우 선수가 더 지상 물량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다수의 지상 물량으로 상대방 압박해주고 멀티 한 타이밍 더 빨리 가져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박종우 선수가 당연히 이기는 경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셔틀에 잡고요. 예. 박종수 선수 추가 확장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상대방이 대규모의 지상 물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형태이고 밀고 나올 생각이 없다면 꾸준하게 지키면서 몰타임 타이밍 빨리 가져가는 것이 기본적인 전략적인 예, 기본적인 그 전략의 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스피드 파트 이번에는 하이템플러 드랍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리버 드랍 같은 경우에는 막 스킬업 채워주고 이것저것 막 그 복잡한 컨트롤이 필요한데 반해 이 하이템플러 드랍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 태워버리면 그만이니까요. 여기 맵이 지금 다 서 있는 것 같은데요, 박종훈 선수? 이미 서 있죠. 오, 셔틀입니다. 네. 예, 견제 최대한 집중한 방법이긴 한데 상대방이 뻔하게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다지 성공하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캐논과 드라군 대기가 함께 일정사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굉장히 쉽게 잡히거든요. 네. 또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기 상대방이 수고하세요. 동선까지 다 체크가 되고요. 뻔하죠. 이동하는 거리는 이동하는 그 웨이는 전망은요? 예, 역시 이제 벽에 붙어서 올게 뻔하니까 그 위로 옵저버를 보내봤고 결국 그걸로 다 봤네요. 자, 두 들어갑니다. 파이팅 선수 내리고요. 딜러스 내리고. 네, 리버는 지금 스노브를 잡아. 와, 진짜 정확하게 묶였거든요. 전체가 나옵니다. 예. 상대방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키는 병력이 많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지키는 병력으로 견제하는 이제 유닛을 다 잡아낼 수는 없어도 견디면서 이렇게 추가 지원병이 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네. 네. 예, 살아나갑니다. 아, 거의 몰살까지도 예. 할 수 있었고, 예. 리버를 한 기 정도만 떨고 오는 다음에 투구가 도망갈 지역에다가 나머지 한 개 리버를 떨궈서 그 투구만 확실히 찍어줬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요. 아, 템플러 닥쳐줘서 감사합니다. 투구가 도망갈 만한 위치에다가 다크 템플러를 떨궈 놓고 입구 쪽을 풀드 시켜서 못 들어가게 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네요. 오, 비서 네. 올라갑니다. 하이 템플러와 드래곤 우리 딜러 같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리를 어떻게 잡고 싸우느냐가 중요한데요. 일단 박종우 선수도 꾸준하게 물량 받으면서 물량 생산했거든요. 예. 물량 자체로 단순하게 봤을 때는 박종우 선수가 많고 그리고 컨트롤적인 물량 대 물량 싸움에서의 컨트롤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박종우 선수가 좀 낫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있다면은 이렇게 후방에서 흔들어주는 병력이 있기 때문에 박종우 선수가 쉽사리 신경을 못 쓸 수도 있다는 거죠. 리버 투입돼야죠. 유닛 그만 멈추고 리버 투입된 다음에 싸워야죠. 피터 선수. 자 올라가기 시작하는 공이럽이 완성되어 있어. 피터 선수. 그리고 화이트 플로어가 나와있는 시점에서 아 리버는 맞으면 안되죠 스톰에 이거 그냥 제대로 몰살했죠 예 밀고 내려오자가 박종수 성나게 손해봤습니다 지금 이대로 밀고 내려와도 미네랄 확장 기지는 못 지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화이트 플로어가 미리 생산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네. 안 보여요, 현재? 질럿의 스피드업도 됐고, 추가 물량이 우르르 엄청나게 내려옵니다, 지금. 박종수 선수 공이로, 그리고 선수 노업입니다. 예. 아, 스피드업을 소비하기에도 너무나도 그 광범위하죠, 지금만의 지역이. 자, 닥튼 플로어로 화이트 플로어 암살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이걸로 글쎄요, 발목을 많이 잡을 수 있을까는 좀 의문이 들고요. 예. 네, 옵저버만 있으면 되니까. 예, 드라곤으로 감싸 안아줘야죠, 하이튼 플러. 이거 옵저버가 도달하면서, 나트 플러는, 예, 응징됩니다. 자, 유닛 정리를 좀,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드래곤 앞쪽에다 배치해놓고, 지나선 네. 옆쪽에서 하이튼 플러랑 같이 달려들 수 있을 만한 체제를 만들어 예. 놔야 되는데요. 팀은 죽어요, 이렇게. 많은 수의 병력 싸움에서는요. 예. 자, 게이트가 올라오고 있는 피터 선수 그리고 교전이 벌어집니다. 네. 하이 템플러가 소극적이 시작합니다. 아, 예. 아, 이번에는 예. 이번에는 피터 선수가 잘 뿌렸습니다. 하이 템플러. 예, 피터 버리면서 그렇게 털어내주고 있는 피터 선수. 하이 템플러 숫자가 좀 많았었기 때문에 드래곤 뭉쳐있는 곳에다가 제대로 지금 활용을 했죠. 네. 그러나 역시 물량. 예. 쉽사리 밀려나지가 않습니다. 그랬죠, 그. 딜럿들이 통에 의해서 피해를 좀 많이 입은 그 아픈 딜럿들이었거든요. 예. 업그레이드 타임도 나고요. 그리고 자 이제 멀티 타이 9시 피터 선수는 바로 직격인데요. 예, 멀티 타이가 나는데 유닛이 동일한 싸움이 났다. 소위 선수들이 말하는데 그 세미 싸움이 났다. 그러면은 당연히 멀티 많은 쪽이 유리한 겁니다. 베이스 타이도 많아요. 그리고 9시 지역보다 상대방이 이제 가까운 지역에 멀티를 이렇게 정확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힘싸움에서도 한번 왠지 좀 이득을 본 것 같고 상대가 네. 지금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저스트리 다시 한번 11시로 날아가 봅니다. 딜러 먼저 내려놓고 일단은 이보가 아니라 지금 제트랙을 네. 하나군요. 어쨌든 견제를 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인 것 같은데 네. 그다지 효과를 조합은 아닙니다. 네. 견제 세트는 아니죠, 저게. 하이템으로 그렇죠. 한두 개 정도. 아! 네, 딜러처럼 떨궈줘야죠! 네. 세란전이면 네. 몰라도 말입니다. 지금 뭐, 프로토스전이고 물량 차이가 이렇게, 물량이 다수 양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초과보기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자신 입장에서는 견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박종우 선수 이대로 남겨두게 되면 아비인데요. 아비스피리얼, 신선다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서. 야, 뭐, 발상은 나쁘지 않아요. 너무나도 다양한 것을 준비해서 지금은 그런 것을 다 활용해 가면서 자원을 예. 유닛으로 환산을 시킬 수 있을지가 문제 같아요. 한우물만 털어라는 이야기가 있죠. 지금 도움을 내용을 하고 있는 아, 포지 돌리면서 지상물량으로 완벽하게 압도를 해버리겠다는 박종우 선수의 생각 예. 아주 간단하게 밀고 내려오는데요. 우쭈보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병력이 어떤 유닛 중심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딜러스가 네. 많다면 아칸을 이 정도의 딜러스라면 아칸을 엄청나게 만들어서 상대를 해줘야죠. 예. 지금은
예, 견제하는 거는 이번 무기로 족하고 예, 예. 나머지 지상 물량은 자리 잡고 있어야죠. 지금 박종우 선수의 물량이 한 곳으로 치고 밀려 내려오는데 예. 내려오기 전에 예. 박종우 선수 자 그것을 끌어내야만되는 유닛의 구태는 아니면 안됩니다. 빠져야 돼요 예. 리버가 뛰기 전까지는 빠지는게 낫습니다. 네. 밖에 격파가 될 수 있습니다. 리버가 앞섰습니다. 리버 내립니다. 질러 그런데 오 박종우 선수 병력 구태 야 누구의 딜러시 아이고 예. 박종우 수선수 다스 템플러가 5시 쪽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아이고네요. 네, 또 11시 쪽에 박종우 선수는 추가 멀티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여기서 또 이 넥서스 짓고 스톤 캐논 짓고 그 투자한 자원은 다 이미 빼냈거든요. 신지옥은 네. 야, 그리고 예. 예, 병력 구태하지 못하게 뒤쪽에서 예, 대기 병력을 또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다크 템플러가 5시 쪽을 정리하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비터 선수, 아비터를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아비터를 더 생산하네요. 예, 기록적으로 생산을 하겠죠. 어차피 게스트의 네. 양은 5시 쪽에서 좀 패치를 했고 간만한 게스트가 네. 있어서 좀 남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그 아비터를 제대로 활용을 못할 바에라면은 그냥 번거롭지 않게 악한 만드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상대방의 주요 유닛들을 얼려놓고 예, 그 다음에 붙어서 싸우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비터가 전장으로 투입이 됩니다. 예. 일단은 소승석이 하고 있는 예. 비터로서 전력들 예, 지금 아비터를 사용할 거라면은 서세어 몇 기를 퍼주면서 옵저버 잡아주면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비터 다사선입니다. 예. 피드백이라든지 마일스트롬을 사용하겠죠. 박종수 선수의 예, 예. 아 저기 뭐냐 아비터에게 써버리네요. 예 피드백을 사용한 거죠. 자 아비터와 함께 올라가기 시작하는 피터 선수. 자 교전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옵저버가 있기 때문에 그다지 네, 제거해주지 않는다면 아비터가 있으나 많아져. 네 옵저버 제거하는 옵저버를 지금 제거한 것 같은데요. 아 예 뒤쪽에 남아있긴 합니다. 옵저버 우리 또 필요합니다. 예. 하다못해 톰을 이용해서라도 지금 옵저버를 먼저 잡아줘야 돼요. 자, 글쎄요. 예, 근데 추가 물량이 지금 예, 바로 당도를 해주는 게 중요하죠. 아, 닥템플러 한 개에 병력이 괴멸됩니다 지금. 리버 잡히고. 네, 예, 좋은 싸움을 해내긴 했습니다만은 네네. 추가 물량이 바로 올라왔어야 돼요. 바로 올라와야지만 이 미네랄 확장기 쪽을 완벽하게 밀 수 있었거든요. 네, 예. 올라오긴 합니다. 지금 올라오긴 합니다. 아비터라는 발상은 상대방이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전략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예. 조금 더 정교하게 사용을 해준다면 확실한 지금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인데 말입니다. 근데 공격을 왜 가다 말았죠? 옵저버를 이용해서 저 미네랄 멀티 쪽에, 이쪽에 그 병력이 얼만큼 있는지를 봤다면은 한번 들어가 볼 만도 했었거든요. 아까 전에는. 네. 조합이 참 아비터와 다크 템플러 다수의 조합이라 좀 안 어울립니다. 소수 작성으로 몇 개라면 모르겠지만요. 예. 이중 클로킹 시스템이죠. 예. 하지만 휴가는 한 명 뽑는다는 거. 네. 자 아래쪽에서 이거는 예. 피터 선수가 자리가 좋아요. 예. 다시 후퇴하고 있는 박청수. 11시 쪽을 치러 가고 있는 피터 선수. 자 지금 올라가야죠 박종우 선수는. 자 박종우 선수가 예. 자신의 11시 쪽을 덮치고 있는 가운데 뒤쪽에서 병력들이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박종우 선수 예 멀티는 내주더라도 병력만큼은 손에 안 보고 잡아놓아야 됩니다. 그렇죠. 옵저버 두려는데 옵저버 예 일단 예 이 병력들 잡아내고 그 다음에 박종우 선수는 바로 내려가서 미네랄 확장 이제 한 군데 뺏어야 됩니다. 피터 선수의 넥서스만 지키면 되는데요. 일단은 예 저 옵저버 잡아줘야죠. 옵저버를 왜 안 잡을까요. 피터로서 옵저버가 없나요? 아, 간신히 지킵니다. 아비터로 때려서 뭐 1대 그 그것도 아니고요. 네, 사실 박종수 선수의 옵저버를 저 아비터가 몇 대 때리긴 때렸었어요. 근데 아프지도 않거든요. 아비터가 때리면 진짜. 네. 자, 그러면 박종수 선수도 대시죠. 피터 선수는 5분 후퇴합니다. 예, 피터 선수의 아비터가 활용이 되면서 뭔가 전체 양상에 있어서 변화가 좀 많이 생겼죠. 네, 박종수 선수가 좀 공격적인 모습보다는 약간 수비 형태로 일단 멀티를 지키는 형태로 좀 변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태라고 한다면은 물량 자체는 박종우 선수가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업그레이드도 앞서고요. 예. 바로 내려와서 미네랄 확장기지 한 군데 뺏어줘야죠. 계속 당하고만 예. 있으면은 5시 확장기지 쪽도 갈 거예요. 이쪽입니다. 큰데요. 돌아오긴 너무 멀어요. 이거 큰데요. 예, 지금 아비카 하는 게 본진 쪽에 준비해 놓고 부질 거 다 부시고 이 병력들 후다리로 살아 도망가면 됩니다. 예. 그래도 되고 말입니다. 또 예, 입구 막기 위해서 피터 선수 움직이는 전략적인 방법들 대단히 좋습니다. 주요 부분을 파괴하고 야 피터 예 또 안 보이니까 그렇죠. 언덕에 지금 하이트 블루가 몇 끼는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쪽으로 대도 다섯 개가 네 내가 아니고 움직이는 겁니다. 주요 부분들 다 쓸어버렸습니다. 이때 피터 선수 물량 꾸준하게 생산해서 상대방이 바로 영러시 할 수 있는 복스러시를 하러 왔을 때 병력을 막을 수 있을 만큼 아 리콜! 대박 리콜! 예! 그래놓고 11시 멀리까지 멋진 아이디어입니다! 야 대박! 센터스만 파괴하고 빠져버릴 때죠 이거! 예 혹은 경찰병으로 진료 한기 정도 보내놓고 상대방 병력 온다면 그거 다 도망가면 돼요. 업그레이드가 지금 공사업 박종 선수 공이업이 야 피터 선수인데 진출기 몰. 야 피터 선수 이 아비터는 가스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비터를 사용하는 상대에게 별 그 힘을 못 주도록 아비터만 충족을 잡아주면 되는 건데 이 박종 선수 옵저버를 너무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가스 위닉을 좀 가스를 이상한데 속보에서 사용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예, 피터 선수 너무 지금 힘내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상대방 물량이 엄청나거든요. 자, 하지만 물량입니다. 물량. 예, 예. 공방이 완성돼 있는 피터 차 다스브로 함께 또 열심히. 예. 넥서스. 예. 넥서스만 파괴하고 빠지는 방법을 선택해야죠. 예, 각계격파가 아닌 이 멀티를 부시기 위한 유닛 희생이 되도록 멀티를 부셔야 돼요. 예. 그런데 프로무사 같은 데 정신이 없는 피터 선수 일단 그 다음에 공격 목표가 넥서스가 됩니다. 넥서스 아 칼칼 넥서스 공격 깨집니다. 질러 한 기가 살아났어. 박종수 아비터 이게 야 이거는 또 박종수 선수가 아비터를 또 사용을 하기 시작하네. 지금 예. 박종수 선수 내려가서 상대방을 완벽하게 제압해야 됩니다. 물량 많거든요. 예. 속전속결로 미네랄 원시 파괴해주고 예, 상대방 병력 모이기 전에 소수에서 짧게 밀어붙여야 돼요. 현재 네. 플레이에 너무 시달려서 지금 넥서스 다시 정비하고 또 멀티 또 하고 프로브 뽑고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적 자원이 없습니다. 피터 선수의 아비터 리콜이 엄청난 효과를 봤거든요. 지금은 저 하이튼 브로를 잡기 위해서 질러진 감싸 안을 때 실제 한번 사용했으면 좋나요? 옥저버가 지금 나왔는데요? 옥저버 정렬인가요? 옥저버 혹시 아까 부대단이 움직였죠? 네 옥저버 옥저버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올릴 수 있다면은 박종석이 아비터 잡힌다는데 없어요. 야 없어요. 이거 스킬이에요. 아 역시 경기 나오네. 네. 아까 전에 미네랄 멀티 그 박종우 선수의 미네랄 멀티를 붙여낼 때는 예. 피터 선수 자체도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스테이시 스피드를 지금 활용할 수 있다면은 그냥 올려놓고 하이 템포로 대기하고 있다가 풀릴 때 사이렉스톤 다수 사용을 해줘도 되고 아니면은 남아있는 잔여 병력들 다 제거해줘도 되고. 또 리콜인가요? 또 리콜인가요? 네 지금은 아닙니다. 리콜은 좋은 선택가 아닙니다. 에, 그냥 지키면서 싸우는 게 좋죠. 아 그리고 큰 경력만 갔기 때문에 네 이건 어떻게 막을 수 있게 박종수 뒤쪽 경대요. 보고 있죠? 박종수 지금 유닛 3개! 네. 박종수 선수 뒤집어요. 하하 필터방과 1대1을 만들어냅니다. 야, 참 재밌네요. 네, 전에서 예. 이렇게 또 근래 이렇게 또 그 리콜이 많이 사용된 경기가 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피터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발상이 나왔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아비터를 사용할 수 있는 거, 뭐 아비터는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아비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경기 양상을 또 많이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피터 선수는
여러 군데에다가 이 콜을 시도하면서 상대방의 그 주역 업무를 파괴해주고 멀티 파괴해주고 뭐 이런 식의 지금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박종우 선수가 기본기는 탄탄한 그 기본기 탄탄한 박종우 선수가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예. 그 경기 초반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이번 경기는 재밌게 진행이 됐습니다. 또 이 어찌 보면은 묻힐 수도 있겠지만 이 피터 선수의 그 아까 전에 그 투 셔틀 드랍 그때 다크 템플러로 그 상대방의 입구 쪽 틀어 막아주고 상대방 병력이 우왕좌왕하는 틈에 상대방의 그 넥서스를 한번 테러하려던 그거 분명히 넥서스를 파괴시키진 못했었지만 그런 요소 하나하나가 정말 다 즐겁고 재미있네요. 발상의 전환. 뭐 일단 피터 선수는 견제 플레이 하나만큼은 뛰어난 선수입니다. 견제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많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선수고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유닛 움직임 견제만 아주 치중을 하다 보니까 견제했을 때 상대의 움직임에 대한 파악도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종잡을 수 없이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식의 아주 그 뭔가 새로운 타입의 프로토스인 것 같습니다. 독특합니다. 자, 현재 스코어 1-1 잠시 후에 3경기